네, 안녕하세요. 제이 미순신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플로이드 아트 5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먼저 보이는 캠퍼스는 4S 캠퍼스 24.2 곱하기 24.2cm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수평 자료, 수평을 재는 상태죠. 네, 나름대로 수평됐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밑색은 재활용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용할 재료는 네, 물감이죠. 주색이 오늘 따뜻한 핑크색 계열로 표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조 물감으로 뒤쪽에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옐로우, 그리고 보라, 바이올렛, 네, 그리고 남색, 그리고 연두색, 그리고 핑크, 네, 그리고 오늘 셀 활성제로 남색, 그렇죠? 네,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귀합봉이라고 그랬죠? 네, 아주 멋있게 생긴 요걸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코팅지죠? 네, 코팅지. 네, 초점이 좀안 잡히네요. 네, 이제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요거를 빨대 대용으로 제가 구매를 해놓은 상태인데 요거 재밌게 생겼죠? 네, 요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59번째 플로이드 아트 주제는 드림입니다. Dream, 꿈. 네, 좋죠.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저와 함께 행복한 꿈 꾸시라고. 행복의 에너지, 드림, 꿈의 에너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쁘게 한번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료 설명은 아까 한 대로 네, 그 재료를 가지고 한번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이 돼서 꿈의 색깔을 정해야 되겠죠? 꿈의 색깔은 파랑하고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옐로우, 스카이 블루죠? 스카이블로 이걸로 한글로 먼저 써보겠습니다. 드림. 예쁘게. 네, 이쁘죠?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영어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그림. 그리고 예쁘게 한번 꾸며볼게요. 조금 진한 색으로 남색. 오늘 주제 색은 네. 레드 계열인데 하트 모양으로 오래간만에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예쁘죠? 그리고 예쁜 핑크 색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룩달로 예쁜 모양으로. 네, 예쁘죠? 그리고
레드. 어? 동글동글. 동글동글. 꿈의 에너지로, 에너지 모양으로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그렇죠? 옐로우로 옐로우 예쁘게 다시 방울방울 겹치게 할까요? 예쁘게 글씨는 안 걸리고 예쁘게 네, 예쁘게 위장 조금 놓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로 으로 조금 파란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쁘게 한번 파란색으로 동글동글 겹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도 할까요? 여기도 더 할까요? 여기도 더 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도 아쉬운데 조금만 더 여기다 놓을까요? 네? 네. 아주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 색깔이 보라로 조금 모양을 적어보겠습니다. 동글동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할까요? 동글동글.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운 아까 말씀드린 남색 젤 활성제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뒤로만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언제나 할까요? 이 정도? 뭐가? 두꺼기가 살짝 나왔네요. 네, 다음에 코팅지, 네, 코팅지죠? 이걸로 밀어보겠습니다. 깔끔하게 밀어보겠습니다. 꺾이지 않게. 네, 갑니다. 예쁜 셀이 나오게.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이쁩니다. 여기도 자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도 밀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밀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 아주 예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